조심, 조심. 자, 경표. 응? 이거 물 넣고 끓여. 어, 그러면 이거 여기 가져가. 잠깐만, 그냥 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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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빵 반죽 하시려고요? 어. 끓여. 그럼 그건 뭐야? 이거 이제 빵 반죽할 때 밀가루에다가 그래서 소세지나 뭐 부치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경표! 네. 이리 와, 껐어. 자, 끓어오르면 껐어. 예. 이걸 봐도 다음에 네가 할 거 아니야. 자, 끓어오르면 껐다. 예. 줘서. 잘 섞어.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꼼꼼히 챙겨주는 백패커. 안녕하세요, 수동일일입니다. 선생님, 이게 소세지에 묻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 오.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답을 듣게 되죠. 어느 정도 전처리와 그런 잡일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수동인들은 막상 움직일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젖는 일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정말 땡 잡은 거죠. 허경환 씨도 지금 마음속으로 아싸 땡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저것만 하면 되거든요. 끝났어 벌써. 소중해진다. 자, 됐어. 일로 와봐. 이제 여기다 씌워보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더. 이걸 먹으면 애들이 너 회오리 차기 더 잘할 거야. 나. 으아, 회오리 아니야. 오. 경표야. 예. 자, 자랑스러운 너의 고생이 보이냐? 자, 힘내. 네, 형님, 그게 근데 소세지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짜줄까? 네가 돌릴래? 내가 짜주고. 오케이.
네, 생각보다 또 빨리 안 익네, 이거. 이게 어디까지가 해야 익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익은 걸로 확인해봐야 됩니다. 제일 못생긴 거 하나 까볼까요? 어. 제일 실패한 거 같은데 얘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인기가 있는 말이야. 아, 반죽이 안 익는데. 불 좀 세게 해야 되나? 그래, 요 정도 색깔 나오네. 약간 뒤집어 봐. 이렇게 돌돌돼서. 근데 문제는 얘네가 안에서 풀려요. 아.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얘 다 떨어졌죠, 얘는. 어. 좀 더 촘촘히 했다. 자, 3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슬라이 다 했어요. 이거 차에 일단 여기까지만 고민해서 나와서 격파는 여름 격파. 뭐 얼음 격파 해가지고 뭐 그 회오리라는 게 이제 형님. 팥빙수 말고 망고빙수나 딸기빙수는 하나 해줄까 봐요. 디저트 장인은 다르네. 시원함과 격파까지 동시에 잡는. 그래서 위에 초코 쫙 뿌려주면 그냥 죽지. 사실 이거 와인컵 있으면 금방 하는데 쑥 밀면 아 그냥 와인잔으로 그냥 이게 워낙 부드러우니까 과일이 쑥 밀어낸다. 아 망고갈비는 우리가 먹고 아 밥그릇으로 깨끗이 소독한 컵으로 껍질까지 쫙 디저트는 진짜 외로워. 진짜 외롭다. 진짜 외로워, 진짜. 맨날 제가 여기 있으면 다 저기가 있고 혼자 그냥 해도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고. 너도 이제 혼자 소리가 늘었구나.
바삭한 소스 겹치고. 왜 먹어봐. 이거 빨리 먹어봐. 못 남았어. 진짜 이거. 맛있다. 밥 먹은 사람, 밥 먹은 사람. 디저트 있어, 디저트 이제. 오케이, 다 먹은 사람 한 명씩 나와. 안 보염 빙수라고. 뭐라고? 안 보여 빙수. 안 보여 빙수. 아니 안 보여 빙수. 옆에 이거 가는 거 좀 도와줘. 그럼 그럼. 집에 가서 빙수기 갖고 오라 그래.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놀래. 우와. 오. 저거 얼음이야? 야, 얼음이 엄청 커. 퍼포먼스! 호텔을 등가하는. 와, 그렇게 많이 줘? 네, 찍었어. 진짜 많은 거 이거? 대박사. 야, 이거는 변학. 오. 빙수 먹을 사람! 자, 우와, 이거 1인당 하나예요? 1인당 하나입니다. 1인당 하나입니다. 이거를요? 오! 내가 할게. 이거를 한 사람이 하고. 예, 여기 와. 오. 아이, 맛있게 드세요, 우리 친구들. 오, 지드러워. 땡큐. 역시 협동력. 1인당 하나야. 저거 다 먹으면 돼. 와. 1인당 하나다. 와.
대박이다. 맛있어? 어때? 엄청 맛있어. 5점 맞추면 몇 점? 5점 맞추면 몇 점? 5점. 야야야 이거 한 입 먹어보자마자 배가 고파도 아 점심은 더 받을 수 있나? 섞어서 먹어야 돼. 섞어서 먹어야지 얼음이 맛있어. 다 먹었나 봐. 깨버려, 다 말이야. 이게 내가 가서 먹은 것보다 맛있지? 그러니까 나 이거 싫어. 한번 생각보다 백종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당연하지. 인터넷 위대.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너희들 커서 태권도 선수 될 거야? 네. 오. 그래, 그 니네 대단한 일 하는 거야. 야, 너 머리 작잖아. 에헤헤. 약간 조금 약간 크죠. 왜 크지? 엄청 커. 써봐, 써봐. 그치? 광복절 하지, 광복절. 그쵸. 3일 뒤에. 오. 오. 솔직히 태권도를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그 눈빛에서 뭔가 멋진 게 느껴지고 가족, 부모님들을 지킬 수 있어서 시범단을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배들하고 같이 하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잘 통하는 사이니까 같이 감동을 주는 시범을 하고 싶어요.